MBC 라디오 잠깐만 토크 콘서트 두 번째 시간. 그 화려한 막을 열어줄 오늘의 MC를 소개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27대 별밤지기, 이 시대 최고의 작사가 김이나.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MBC 라디오 캠페인 잠깐만의 두 번째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게 된 작사가 겸 라디오 DJ 김이나입니다. 아, 진짜 제가 이렇게 혼자서 무대에서 무언가 오프닝을 하는 진행에 상당히 많이 긴장을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 반응이 아, 저를 그래도 제 긴장을 완전히 녹여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오늘 좀 금요일 황금 시간대에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주셨어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6월에 첫 번째 토크 콘서트가 열렸었는데 그때 진행을 저희 살아있는 DJ의 화석이신 배철수 선배님께서 진행을 맡으셨었대요. 제가 그 두 번째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돼서 그것 또한 너무나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요. 저는 현재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많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2020년 5월부터 벌써 4년이 됐습니다. MBC 라디오 최장수 프로그램이에요. 별이 빛나는 밤에의 27대 별밤지기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안 들으셨던 분들도 많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그렇게 꿈이 있는 채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닌데 유일하게 한번 가져봤던 꿈이 라디오 DJ였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루게 되어서 그 어떤 일보다 마음을 담아서 즐거움으로 임해가고 있는데요. 초기에 제가 했었던 말이 우리는 서로 실망시키는데 두려움이 없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만큼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서로 관계에 있어서 실망시키는 것에 가장 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실망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 기대 때문에 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실망을 할 때 비로소 상대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므로 오히려 좋은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렇게 또 오늘의 주제와 제 라디오의 초창기 이야기를 한번 엮어보았는데요. 아무튼 오늘 진짜 말 그대로 오히려 조화를 인생으로 실천하고 계신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셔놨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여기서 저희 잠깐만 콘서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90년도 잠깐만 캠페인에서 시작이 됐고요. 아마 못 들어본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잠깐만 하면서 정말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잠깐 되게 집중을 하게 되는 힘이 있는 아주 짧지만 의미 있는 그런 토마 코너인데요. 우리 잠깐만 멈춰 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기획 의도로 시작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거쳐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무려 3,5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저 또한 그 3,500명 중에 한 명으로 영광스럽게 또 잠깐만에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두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요즘 이분이 너무나 핫하다고 MBC에서 아주 오랜만에 핫한 아나운서가 나와서 경사가 난 지금 분위기입니다. 핫한 K 직장인의 대명사 김대호 아나운서, 그리고 웹툰 작가이면서 요리도 잘하고 근데 글도 잘 쓰고 토크도 잘하고 뭐 어떻게 소개해도 어색하지 않은 저희 김풍 작가님 오늘 함께 하는 거 다들 알고 오셨을 테고요. 아무튼 오늘 노래 하나 없이 토크로만 이어질 시간이라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와 리액션이 간절히 필요로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박수도 좀 함께 쳐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잠시 인사드리고요. 김대호 아나운서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뭐 예, 대세 중에 대세입니다. 요즘에 울릉도가 또 제철이라고 하네요. 담당 PD님한테 너 아나운서를 다시 준비하든지 아니면 그만둬라. 저는 저를 잘 알아요. 저는 자신 있어요. 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다는 걸 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가 원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훈련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네, 먼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저를 보러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을 또 보러 오신 분들 계십니까? 네. 자, 그렇다면 그냥 겸사겸사해서 오신 분들. 아무튼 이 모든 분들께 오늘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아나운서 김대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2011년 우리들의 일밤 신입사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MBC에 입사하게 됐는데요. 올해로 13년차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아, 그때 이후로 이렇게 많이 떨리는 무대는 또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제 일상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여기에도 혹시 계실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나 혼자 산다를 보면서 저를 알게 되신 분들 계신가요? 아유, 고맙습니다. 사실 처음에는요, 제 일상이 여러분께 어떻게 보일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 오해하진 않을지, 아니면 저 사람이 정말 연기를 정말 완벽하게 하고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평범해서 볼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또 나 혼자 산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는 모습을 그냥 가감없이 보여드렸는데 그 모습을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좋아해 주셨어요. 뭐 힐링된다, 대박이다, 또는 뭐 또 오해하지 않고 너무 보기 좋아, 이게 나 대신 저런 삶을 살아줘서 고맙다라는 반응들도 있었는데요. 뭐 어떤 삶을 바라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이실지 참 궁금해서 오늘 여러분들 뵙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 제가 그렇게 특이한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뭐 이 모습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저도 이렇게 놓고 보니까 특이한 거지 제가 이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오히려 저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집에서 살 때 행복한지 사실 저런 것밖에 없어서 어떤 차가 나에게 필요한 차인지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을 여러 가지 선택들을 후회 없이 선택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그거 왜 샀어? 너 왜 그렇게 살고 있어? 거기 왜 갔어?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 요즘에 이게 너무 핫하잖아, 또 유행이잖아 가 아니라 제 안에서 꺼내놓은 대답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용기를 내서 서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좀 궁금해하실 게,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저렇게 잘 알까?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나를 잘 알게 됐을까? 또 언제부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파악하기 시작했을까? 그거는요, 뭐 이 부모님이 나중에 이 방송을 보시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기준에는 부모님 말을 안 듣기 시작할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부모님 말 엄청 잘 들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아 정말 고집도 세고요. 엄청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일들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학교 또는 책 또는 인터넷 그리고 누군가가 이미 답을 많은 것들에 대한 답을 많이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이 적어놓은 답도 옳지만 내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답을 좀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만약에 틀리더라도 두 번, 세 번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생각한 답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에는 처음에 이제 요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가출이라는 선택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뭐 물론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모아놓은 돈으로요. 당시에 제가 뭔가 신문 그때만 해도 신문을 이렇게 많이 들춰봤거든요. 그래서 신문에서 수상 택시가 앞으로 유행을 할 거다. 그래서 그 기술을 일본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해서 그 돈을 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군대에서 모아놓은 돈이 한 200여만 원 정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폈으니까 이제 연초도 팔고 하면서 모았던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가려다가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 반항을 시작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고집이 조금씩 생겨나지 않았나라고 한번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 이후로 누군가에게 허락받는 삶이 아니고요.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뭐든 제가 직접 결정을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보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 시험에 지원하게 된 계기도 네가 뭘 잘할 수 있을까? 학교 성적도 좋지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뭐 목소리라든지 또 보기에 불편하지 않은 외모.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하던 계기도 하게 된 계기도 굉장히 개인적인 계기였고요. 또 아파트가 아닌 지금처럼 이렇게 취하선을 찍을 수 있는 마당과 지붕이 있는 집을 산 것도 또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허름할 수도 있지만 제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낡은 차를 산 것도 이런 식의 나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그리고 내가 직접 답을 찾아서 결정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필요한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 뭐 여기 보니까 학생분들도 좀 계신데 나도 가출을 좀 해봐야 하나 이런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가출하면 안 됩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고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요. 바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 낯선 곳으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나운서 한 3년에서 4년 차 시절에 사직서를 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사직서를 내게 됐고 다행히 회사에서는 어차피 그만둘 거 조금만 쉬어볼래? 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한 3개월 동안 쉬는 시간이 있었고요. 첫 달 한 달은 이제 부모님이 많이 봐주셔서 술에 좀 약간 쩔어 살았습니다. 예.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그래도 눈치가 좀 보여서 당시 어머니께서 이제 식당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일을 좀 도와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달에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 이 세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내가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도망을 치려고 가장 여기서 먼 나라를 골랐어요. 그래서 남미 일을 한 달 동안 제가 다녀오게 됐는데 그때 제 스스로와 좀 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이제 남미 나라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추천해 줬어요. 이 라 린다라는 이 호텔인데 친구가 이제 지금 와이프로 같이 살고 있는 친구와 남미 여행을 갔을 때 묵었던 숙소. 제가 여행지에 뭔가를 보러 간 게 아니고요. 이런 목적들을 좀 설정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낯선 해외에 이렇게 뚝 혼자 떨어지면 동행도 없죠. 말도 안 통하죠. 저는 또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저한테 물어보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먼저 일어나게 되면 오늘 뭐 날씨가 좋네 아니면 뭐 해가 떴네 오늘 컨디션이 이런데 일어날까 말까 이것부터가 나랑 하는 대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하지? 밥은 뭘 먹지? 이렇게 내 목소리를 이제 귀담아 듣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남미 여행을 알차게 제가 이렇게 이것은 이제 저 다른 분들이 저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저 VR로만 갔다 온 줄 아시는데 여기가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에서 제가 저녁에 찍은 사진입니다. 오른쪽부터 1, 2, 3, 4, 5라고 했을 때 1번이 저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 저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 4번, 5번.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들. 예. 2번. 뭐 이게 그렇게 좋은 거죠? 그냥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계속 드려볼게요. 제가 복직을 했습니다. 3개월 차에 남미를 다녀서 복직을 하게 됐는데 왜 복직을 했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인지 아실까요? 뭐 마음 정리가 다 돼서 뭐 열심히 해보자. 아자아자 뭐 열심히 한번 복직해서 다시 한번 방송에 열심히 좀 한번 일을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좀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통장 잔고를 들여다보니까 진짜 돈이 바닥이 났어요, 정말. 100만 원 아래로 이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잔고가. 아, 그래서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예, 너무 현실적인 이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행을 통해서 저를 더 잘 알게 된 것만큼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뭔가 원하는 것들을 물어보는 작업도 굉장히 익숙해졌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만약에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91세 미국의 유명한 동화 작가 타샤 튜디어 할머니께서는요.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살고 싶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아까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이 튜디어 할머니의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제 인생을 살아왔을 뿐인데 나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가 않아. 난 이미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 라는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한 말인 줄 알았어요. 예, 제가 정말 그렇거든요.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 지금 만족스럽게 살고 있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이번 삶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뭐야? 예. 학생들 따라하면 안 됩니다. 네, 저렇게 살면 안 돼요. 이게 본인의 삶을 살라는 거지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네, 정말 제게 주어진 삶을 당당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다시 태어나야 원하는 삶을 사실 건가요? 이번 생에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웹툰 작가 김풍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일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를 꽉꽉 채워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되게 멀리서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막 부산에서도 오시고, 부산에 오신 분도 계시죠, 여기. 아, 이거 뭐 제주도도 혹시 계신가요, 혹시? 와, 감사합니다. 야, 진짜 어깨가 막중하네요, 제가. 예. 사실 보통 이제 강연을 할 때 좀 약간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뭔가 좀 이렇게 좀 담아갈 만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약간 부담스럽지만 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붙죠. 예, 어떤 분들은 당연히 웹툰 작가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누군가는 방송인 그리고 셰프 예, 요리사 또 누군가는 전 카페 사장 이런 예,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혹시 웹툰 제거 보신 분 찌질의 역사를 봤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렇죠. 역시, 아, 제가 더 열심히 작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 2002년에, 페인의 세계라는 웹툰으로, 예, 처음, 여러분들에게 처음 인사를 드렸죠. 예, 정식 데뷔는 2003년, 페인 가족이라는 걸로 처음 데뷔를 했었고요. 뭐, 처음 시작은 좀 단순했습니다. 그냥 인터넷, 저도 그냥 인터넷 맨날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보다가, 그때도 인터넷 문화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지금하고는 약간 좀 연배가 좀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 문화라면 약간 이런 거죠. 뭐, 댓글에다가, 1등이요, 2등이요, 3등. 이게 문화였어요. 예, 아, 지금처럼, 무슨 악플을 달고, 너 누구니, 너 뭐, 막 엄마, 아빠 막 안부 묻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1등이요, 2등이요, 이 정도가, 그 정도 문화였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만화로 한번 그냥 그려볼까? 근데 만화를 그렸는데 그냥 인터넷에다 올린 거죠. 예,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게 사실상 지금의 이제 웹툰의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렇게 사실상 제가 데뷔를 해야겠다라는 큰맘 먹고 한 거라기보다는 시대적으로 그렇게 제가 1세대 웹툰 작가가 된 셈이죠. 예, 어떻게 생각하면 좋아하는 거를 그냥 해서 시작했을 뿐인데 어쩌다 보니까 예, 여기서 이러고 예,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들의 귀한 금요일을 이렇게 뺏어가면서 이게 뭐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누가 저한테 이제 직업을 좀 많이 물어봐요. 아, 김풍 작가님 그럼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뭐라고 해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항상 고민을 하다가 작가 아니면은 창작하는 사람. 사실은 이제 창작을 하는 것이 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물론 작품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요리도 창작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항상 매번 다른 요리가 나와요. 예. 창작이니까. 예. 근데 사실은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제 정체성은 그냥 창작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뭔가를 만드는 데에서 제가 희열을 느끼고 새로운 걸 만들 때 그제서야 제가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게 사실 돈이 필요 없어서도 아니고 네, 사실 저 돈 되게 좋아합니다. 네. 되게 힘들고 고되지만서도 그 정체성이라는 거를 제가 되게 유지를 하고 싶어하는 이거는 대체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 인생의 가장 최저점에 있을 때 남들이 말하는 그 슬럼프가 왔었을 때 그때 저를 계속 제가 흔들리는 저를 잡아줬던 것이 바로 창작하는 일이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나와서 되돌아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 최저점이라는 게 제 30대 초반 그때쯤이거든요. 사실 제가 20대 중반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이 이거 팔자라는 게 있나 보다. 나는 좀 풀리는 팔자인가 보다. 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삼수를 했습니다. 참.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 제가 나는 안 풀리는 팔자인가 보다. 라고 또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제 인생의 가장 큰 첫 번째 고난기는 삼수 때예요. 사실은. 예.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20대 중반쯤에 그때 이제 웹툰이라는 사실 그때 웹툰이 없었죠. 그때는 인터넷 만화였던 그 시절에 일찍 만화를 그려서 그걸로 캐릭터 사업을 하고 또 그걸로 또 괜찮게 그때 싸이월드 예, 그 덕분에 좀 여러 가지로 좀 많이 그 득을 봤는데 괜찮았는데 그러다 30대 초반이 됐었을 때 제가 너무너무 그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이걸 배가 불렀나? 라는 생각도 해보고 내가 왜 이렇게 싫지?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 제가 이 만화를 그리면서도 내가 이게 맞나? 내가 이걸 정말 좋아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되게 계속 의심을 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컷 한 컷 그릴 때마다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하기 싫은 문제집을 푸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만 쉬어볼까?
딱 1년 하면 나도 안식년이라고 한번 가져보자 라고 해서 1년이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한 4년? 한 4년 정도를 예, 그렇게 좀 백수로 예, 지냈습니다. 사실 그때 뭐 방황은 방황인데 실질적으로 뭐 좀 즐겁기도 했습니다. 예, 매일 같이 술 먹고 고민이라는 건 사실 좀 고민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매일 고민하죠. 아, 나 어떻게 살지? 아, 친구들은 벌써 막 대리 달고 빠른 애는 막 과장 달고 차장 달고 하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백수를 이러고 있어도 되나? 그 불안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지어 저는 이제 회사를 한번 창업한 다음에 이제 아예 나와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웹툰을 해보자. 그래서 다시 웹툰을 그렸는데 나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웹툰은 이런 거구나 라고 해서 시작했던 웹툰이 있거든요. 동물들이 나오는 웹툰이었는데 아무튼 그거를 했는데 그게 다 거절당한 거예요. 예, 아 이거 너무 왜 이상한 동물 만화를 그리세요? 예전에 하던 거 하시지라든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너무 제가 그때 슬럼프가 너무 심하게 왔어요. 아 내가 재밌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아 이게 사람들은 싫어할 수 있구나 또는 이것이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못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약간 크게 슬럼프가 와가지고 그래서 또 술 먹고 좀 몇 년을 또 예. 그렇게 보냈었습니다. 예. 근데 과연 저는 그 긴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왔을까요? 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그 터널을 빠져나온 것이 결국은 웹툰이었어요. 예. 그때 찌질의 역사라는 작품을 만들게 됐는데 뭐 사실은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니죠. 예. 수많은 걸 시도하고 시도한 끝에 찌질의 역사라는 게 나오긴 나왔는데 그때 뭐 사실은 이제 오랜만에 다시 웹툰을 한번 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그게 꽤 오랫동안 연재를 하게 되긴 됐습니다. 찌질의 역사가 뭐 그 작품을 하면서 또 방송도 하게 되고 뭐 그때 이제 냉장고를 부탁해서 예. 처음에 연락이 왔어요. 예. 처음에는 저는 너무 이름 듣고 너무너무 싫었어요.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제목이 듣고 이게 뭐야? 이게 방송 제목 너무 구린데? 그래서 아 이거 파일럿 얼마 안 돼서 그만두겠구나. 그래서 얼마 줄 건데요부터 물어봤죠. 예. 아 돈이라도 많이 받자 했던 게 예. 저의 어떤 큰 인생에서 좀 약간 중요한 그런 방송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예. 아무튼 뭐 그렇게 그걸 시작으로 해서 방송 쪽으로도 좀 영역을 좀 넓혀가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때 약간 좀 그런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방전돼서 진짜 1m 아니면 뭐 진짜 한 30cm도 못 나가겠는 거예요. 앞으로 전혀 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때 왜 차가 자동차 이 어린 친구들 아직 운전을 못 하시겠구나. 예. 나중에 운전을 하게 되면은요 차가 방전되는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예. 안 겪어볼 수가 없어요. 배터리가 갑자기 방전이 됐었을 때 그때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예, 자동차 보험은 그때 드는 거죠. 보험사에 연락을 하면 그럼 와가지고 뭐 해줍니까? 그죠? 충전해주거나 그냥 점프 스타트를 한번 탁 해줘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점프 스타트를 한번 툭 넣어주면은 그냥 전기 살짝 넣어주면은 갑자기 시동이 걸리면서 갑자기 갑니다 또. 그죠? 신기하죠? 그 점프 스타트 그 힘이 그때 그게 바로 저한테는 웹툰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때 되게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시 할 수 있었던 힘이라는 건 아마도 계속 이거를 내가 하다가 그 재밌었다라는 그 기분, 창작할 때 그 창작이라는 걸 할 때에 대한 그 희열, 그 기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 감정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 그 웹툰이라는 거를 하게 됐고 그 찌질의 역사를 만들게 된 거죠. 그 소설가 장강명 소설가 다들 아시죠?
네, 유명한. 예, 모르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예, 장경선 소장께서 칼럼 에세이에다가 약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원고 작업은 가장 괴로운 순간에도 내 삶을 갉아먹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라고 느낀다. 근데 저는 이 말이 진짜 너무너무 와닿았어요.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잖아요. 방송이나 다른 일들은 그러니까 갉아먹는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조금 제가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요. 사실 지금 강연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나갑니다. 네.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창작하고 작품을 할 때만큼은 그때는 제가 에너지가 안으로 막 들어오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뭐 글을 쓰거나 뭐 예전에 일기도 써봤죠. 그럴 때 느끼는 기분하고 좀 비슷하다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살다 보면은 누구나 방전이 오는 시기가 옵니다. 예. 그게 뭐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또는 뭐 1년 뒤에 올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방전 상태에 계신 분도 아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다시 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뭐 되게 거창한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점프 스타트. 점프 스타트라는 거는 정말 작은 에너지거든요. 그게 한번 걸리기만 하면은 다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저한테는 창작하는 일이었고, 가장 저한테는 비효율적이지만, 이게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하더라도 이게 모두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예, 그런 일이잖아요. 그걸 하면서도 제가 계속 그걸 할 수, 돌고 돌아서 계속 이걸 다시 해야만 되는 그런 일, 나를 다시 시동 걸게 하는 힘, 여러분들은 과연 그 점프 스타트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김인하고요. 자, 이제 두 분의 정말 옹골찬 이야기들 저도 뒤에서 네. 너무 잘 들었는데 너무 참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듣다 보면 되게 그냥 너무나 평범하고 때로는 볼품없고 저도 제 날들을 돌아보면 그런 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그 중간 과정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자리를 생각해보면 갑자기 와서 우리들의 그런 날들에 대해 이야기를 많은 분들께 하고 있다는 게 되게 좀 그쵸. 새삼스럽지 않나요? 새삼스럽고 사실 낯간지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낯간지러운 게 좀 너무 큰데 네. 또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좀 듣고 싶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럼요. 네. 뭐 그 유튜브에서 보셨겠지만 형님 말이 제 말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저 이제 라면 꼰대라고 유튜브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데 거기서 김대 아나운서와 같이 촬영을 했었거든요. 근데 둘이 너무 비슷하고 약간 좀 생각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마 저도 오늘 이 자리도 아마 그렇게 해서 마련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이 뭐 업경 듀오라고 유래를 좀 살짝 설명해 주실 수. 그게 이제 사실 뭐 갑자기 이제 얘기 나오다가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좀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약간 좀 정제된 자유로움 맞아요. 예. 의외로 많이 정제되어 계신 예. 기안84처럼 너무 퍼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흩어지지 않은 그쵸, 그쵸. 약간은 조금은 그 정제된 그 네. 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불교 용어인데 네네. 업경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거를 보는 거울이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갑자기 툭 꺼냈거든요. 근데
그 말을 알아듣더라고. 이야. 이제 불교 용어기도 하고 네, 네. 또 그 중간 과정이 뭐 생략이 좀 되긴 했으나 네. 서로 가지고 있는 취미들이나 그쵸. 뭐 이런 성향들이 너무 비슷해요. 비슷하다고 느껴서. 오, 예. 두 분 공통적인 취미는 뭐예요? 사실 뭐 공통적인 취미라기보다는 어떤 네. 거를 사안에 대해서 접근할 때 네. 그거를 너무 깊이 파고 분석하고 아~ 그거를 되게 취향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좀 시도해 보다가 재미 없으면은 또 금방 그만두기도 하고 네, 금방 이렇게 좀 예. 약간 식상해 하고 예, 약간 그러니까 왜 다양한 거에 관심 네.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약간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심지어 이제 학교도 똑같이 어 맞아요 예. 학교도 같이 홍대 학교나 예 물론 예. 캠퍼스는 다르지만 아, 예 여기 그렇죠 뭐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김풍 작가님은 왠지 이제 작가님이라는 타이틀이나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엄만 해도 여러 개가 있으신 분이라 어떤 그 자유로움이라든지 막 약간의 그 덕후스러움과 쉽게 질리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충분히 예상이 가는데 이 저희 아나운서님의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정도를 걸어야지만 그런 사람들이 되는 직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걸 이번에 제가 깨뜨렸어요. 아.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예. 앉아 있잖아요. 네. 예. 사실 이 자리에 아나운서라는 네 글자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들과 그리고 그 많은 선배 아나운서들 그리고 동료 아나운서들이 만들어 놓은 그 네 글자가 갖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그걸 한순간에 제가 모래성처럼 무너뜨린 게 아닌가. 네. 하지만 예, 네. 많이 유연하게 네. 또 나쁘지 않게 바라봐 주셔서 네, 네. 오히려 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좋네요. 예, 예. 아, 그래요. 오히려 좋네요. 그리고 워낙에 또 외모가 되게 반듯하게 아, 그럼요. 뭐 어디 좀 구겨진 옷 한번 안 입으실 것 같은 느낌이라 예, 그런 분이 막 그렇게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논을 하시니까 맞습니다. 되게 좀 신선한 자극이 되는 토크였었어요. 예. 그리고 아까 굉장히 인상적인 게 저는 아직 와, 저렇게 말할 자신이 없는 부분이었는데 김대 아나운서께서 나는 나를 너무 잘 안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예. 저는 그, 저에 대해서 제가 모르면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그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연습은 자꾸 저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에는 제가 뭘 원하는지 좀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부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거 이제 적어도 이제 제 기준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아까도 뭐 정해진 정답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하실 수 있으면 참고하고 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예, 추후에 예, 좀 더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실 근데 뭐 내가 나를 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거든요. 사실 저도 제가 저를 아니까. 아 역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내가 어제는 이랬는데 왜 오늘은 저렇지? 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생각이라는 게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데 그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왜 그런지만 파악을 하면은 그러면 아,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나 요즘에는 네. 예, 본인을 못 돌보잖아요 아무도 남만 보고 그쵸. 다른 사람들만 보고 이렇게 네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아야 이게 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내 의식이 나라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네. 것 같은데 보통은 이제 내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부딪히기도 하고 그쵸, 그러는데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꽤 훈련이 필요한 그쵸. 일인 것 같아요 훈련도 훈련이고 진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도 계속 부딪혀야 되고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좋아하는 사람하고밖에 안 만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가장 나를 알 때는 언제냐면요. 네.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거든요. 그건 맞지. 예, 예. 근데 그러니까 특히 어렸을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네. 수많은 맞아. 싫은 아이, 좋은 아이 다 있는 반에서 같이 엉겨 있잖아요. 네. 그때 가장 나라는 사람을 많이 알게 되거든요. 아, 그러네. 예,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서도 좀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맞네요. 네. 그리고 보통 독특하게 이 프롬프터의 진행상에 도움되는 멘트만 올라오는데 제보가
올라왔어요. 김붕 네. 작가님이 사전 인터뷰에서 방금 얘기하신 거랑 전혀 다른 얘기를 했었다. 아, 예.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거 같아요. 아, 지금. 방금 전 봐도 달라지시는 거군요. 아, 그게 아니라 예, 예. 아, 왜냐면 옆에서 또 이제 예, 예. 말씀하셨잖아요. 아, 쉽게 동화가 돼버리신 건가요? 이럴 때는 예, 예.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야 됩니다. 아. 남들은 저를 봐주지 않거든요. 아, 그렇군요. 나는 예. 내가 봐줘야 돼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사실은 제가 이제 인터뷰할 때는 네네. 제가 나는 내가 나를 잘 안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예. 왜냐면 아, 제가 너무 다른데요, 이거는. 아니, 왜냐면은, 잘 모른다도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네네. 왜냐하면은 예. 저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변화를 안 주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어느 순간 제가 너무 자만하는 거예요, 내 자신. 그리고 특히나 나 이건 안 한, 나 이건 못하는 사람이야. 내 지금 저 스스로 이거를 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아유. 지금 이것도 뭐 겸사겸사해서 뭐 찍으시는 거 아니죠? 에, 뭐, 아니, 아니에요. 라면 건데 또 찍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도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거라. 맞아요. 저는, 저도 아마 그런 얘기라면 김풍 작가님 쪽에 요새 들었었던 생각이에요, 그게. 네. 이게 약간 끊임없이 이제 나이 들면서부터는 프레임을 깨는 일이 더 필요해지더라고요.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요. 근데 내가 그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생각보다 빨리 규정을 지어버리면은 네. 선택지를 너무 좁히게 되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그 양쪽의 밸런스를 잘 잡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정말 김풍 작가님은 가만히 보면 이 유쾌함에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는 위대함이 저는 진심으로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일들을 그리고 꽤나 굵직굵직한 업적도 남겨 오시면서 그러면서 별로 이렇게 항상 가끔 뵐 때 보면은 전혀 힘도 안 들어가 계시는 그 느낌이 있어요. 사람의 태도에서 나오는 아. 예, 되게 뭔가 항상 산뜻하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별로 저려지지도 않고 아, 제가 중간에 뭐 하나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네. 김풍 이제 저는 이제 만화를 좋아하니까요. 네. 작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방송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 전에는 또 음식 관련해서 또 방송도 하셨고. 그쵸. 근데 그 이후로 또 MC 역할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담당 그 팀 작가분한테 메시지를 하나 받았는데 네. 보통은 기획안이나 대본을 주시잖아요. 네. 근데 딱 한 줄이 왔어요. 김풍 작가 리드에 따라 할 것. 그래서 저는 아 이게 뭐지? 아니 뭐 엄청난 뭐 이렇게 진행 능력이 있어서 제작진들이 엄청나게 믿는 건가? 그래서 그냥 의아함을 가지고 갔어요. 네. 갔는데 확 반했군요 그때.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이게 뭐 엄청나게 진행을 잘한다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했는데 근데 저런 예. 그런데. 결과값이 나오더라고요. 결과값은 나오고 조회수로 그 결과값이 나오니까 이야 뭐 매크로를 돌리고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사실 약간 저도 기도를 하고 갑니다. 오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 농담이고요. 네. 아니, 사실은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옛날엔 산만하다고 했죠. 네, 산만하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로 모든 이야기를 저를 규정지었는데 지금은 다방면에 관심이 많다.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제가 뭐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때그때마다 일단은 안 만나봤잖아요. 김대원 아나운서를. 일단 네. 만나봐야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치. 만나봤는데 좀 얘기를 좀 처음에 이제 툭툭툭 잽을 날려보면은 아, 이런 사람이구나. 네. 라는 게 좀 판단이 쓰면은 네. 이제 그때 되면은 약간 이제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제 방향을 좀 틀죠. 그러면은 또 이제 그런 이제 순간 그때마다 그 유도리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아, 뭐 요령? 아, 융통성. 예.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경험치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경험. 그렇게 맞아요. 움직이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되게 대단한 더 엄청난 일이긴 하죠. 예, 이제 엄청난 진행 능력이긴 하죠. 그 왜냐면 순간순간 순발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일이라서 그건밖에 없습니다.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잠깐 뒤에서 대기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김풍 작가님 유튜브 그 프로그램이 질리지가 않고 보게 되는 게 딱 그렇게 진행이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지가 않고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힘 빠진 그 느낌 있잖아요. 그냥 툭툭툭툭 얘기하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진행은 좀 계속 보다 보면 어딘가 모를 피로도가 좀 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부러워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한번 같이 출연을. 아유, 네. 저 정도여도 괜찮으시다면. 너무 좋죠. 네. 아,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너무 좋죠. 아, 예. 다 또 건져가네요. 네. 비위는 괜찮으시죠? 네, 네. 비위는 괜찮으시죠? 비위요? 예, 아니, 예. 왜 그 먹을 만한 거를 주신 것 같던데. 맛있는 거 해드리죠. 맛있는 거 해드리죠. 예, 예. 혹시나. 아, 그때 맛 없었어요? 네. 맛 없었나요? 너무 그때? 맛있었죠. 맛있었잖아요. 네. 맛있었죠. 두 분 다툼은 나중으로 좀 미뤄주시고. 예, 예, 예. 자, 그리고 두 분 이제 충분히 이제 훌륭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찌질한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뭐 찌질함이야 사실 뭐 이 저 단어가 잘못한 것 같아. 이게 찌질하다라는 게 되게 왜 왠지 왜 나쁜 냄새 날 것 같고 막 퀴퀴하고 그,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살면 이게 인간이 그 부분이 없으면은 저는 되게 생각마저 소름 끼치거든요. 없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 아닌가요? 거짓말이고 그쵸. 상상을 하면은 왜 뭔가가 표백되어진 그쵸. 사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내 삶을 제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김대우 아나운서께서는 이제 한번 퇴사를 결심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뭐 중간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일단 저는 신입사원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규직 채용 과정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보통의 정규직 채용대로 들어왔으면 들어오기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포맷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간중간 여러 가지 요소로 좀 뭐 인기도 얻게 되고 아무래도 선호도가 좀 있어서 입사를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원래 꿈꾸던 사람이 아니어서 이 방송이라는 게 사실 두 분은 더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가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어느 정도. 맞아요. 사대가 예, 이게 있어. 그냥 회사 업무처럼 이렇게 그냥 규격화된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또 본인이 좀 성향상으로 맞아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결정적인 계기는 어쨌든 제가 앞에 나서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을 뿐더러 전에 이제 불만제로라는 프로그램 혹시 많이 알고 계신데 알죠, 알죠. 이제 보통 불만제로 같은 경우에는 제로맨이라는 역할을 신입 아나운서들이 이렇게 이제 대대로 물려가면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로맨이었었는데 그 제로맨이라는 의미가 이 보시는 분들, 이게 시청자들의 불만을 제로로 만들어주는 역할인데 저는 제가 불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불만이 제로였어요. 네. 그래서 남들이 왜 이 불만을 갖고 있는지 공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가 아시겠죠? 네. 난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가 돼요. 불만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네. 불만이 있으면 스스로가 알아서 해결하잖아요. 안 먹으면 되고 그렇죠. 안 쓰면 되잖아요. 그건 맞아. 예. 이제 라디오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밑에 이제 뭐 너는 아나운서로서의 뭐 재능이 없어 뭐 이런 말을 듣게 된 것도 사실 라디오를 통해서였어요. 이 말을 듣게 된 게 이제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휴가를 가게 되면 이제 대타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녹음이었는데 이렇게 사연이 오게 되면 이 댓글을 달아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는 수험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졸려운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졸려운데 너무 졸려운데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요라고 했어요. 그냥 자요, 그냥 자요 이랬어요. 예,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좀 세련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감독님께서 원하셨던 대답은 물론 같은 정답일 수는 있지만 주무세요. 많이 피곤하니까 네. 역시 이래서 저랑 비슷한 텐데 뭐 따뜻하게 우유를 데워서 먹어본다든지 더 졸리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뭔가 네, 뭔가 잠이 안 온다고 하시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잠깐 잘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나열을 하면서 그래도 이 순간에 좀 자고 일어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좀 이렇게 느려서 좀 말을 해주시길 바라셨나 봐요. 아. 네.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말을 들으고 나서 이제 너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아이다. 아, 진짜 예. 차갑네. 방송국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아무래도 이 라디오 청취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 따뜻하고 그런 감성이 있고 낭만이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니다. 그러고 이제 사직서를 냈죠. 와, 네. T시구나. 예? T죠. MBTI. 형도 T잖아요. 나도 T예요.
티들은 사람들은 자꾸 인간미가 없대요. 예. 사실 우리 정말 인간미 있잖아요. 제가 상당히 좋아합니다, 티를. 아, 그렇죠. 제가 F라. 아, F세요? 그런데 저는 저의 F성이 때때로 굉장히 거추장스럽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아, 노력형으로 티를 굉장히 개발하고 있는 아, 그런 F고 저는 라디오를 하면서 저도 그런 것이를 왜 이렇게 대충 이러한 정도의 답을 하면 적당히 훈훈하고 따뜻하겠지 싶은 말을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되게 팩폭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저는 사직서를 내게 된 경위는 그렇게 됐습니다. 아... 네, 경위. 근데 되게 네. 멋있네요. 뭔가 이렇게 암울한 시절이 아니라 뭔가 약간 대쪽 같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뭔가 그게 지금 제가 여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아하. 예. 저기 지금 양평에서 지금 열심히 아.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 있으면 아. 아마 저는 그 이후로 예. 영원히 여러분들 앞에 서지 못했겠죠. 아,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섰을 것 같아요. 뭐든. 뭐 근황 올림픽이라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 가지고 아, 전직 아나운서인데 양평에서 막 밭을 읽으면서 김풍씨 티죠. 예, 뭐, 아 맞죠. 그쵸, 티죠. 예.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다시 나왔을 것 같아요. 그건 맞아요. 왜냐면 예. 별로 이렇게 그렇지 않으세요. 사실 이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봐 암울한 적은 왠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덜했을 것 아니면? 맞습니다. 이게 그죠? 뭐 이제 뭔가 남들이 뭔가 보기에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볼까라든지 아니면 뭐 이 상황 자체에서 힘들어했던 적은 없고요. 그냥 내 내면에서. 그냥 뭔가 그냥 그 자리를 도둑질했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당시에. 아, 너무 멋진데 지금 예. 계속 이야기가 너무 멋지게만 흘러가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도둑질이 멋진가요? 아니요. 한 것 같아. 예. 같다라고 해서 아, 약간 예. 왜 같다고 해서 약간 장군의 예. 느낌이 좀 있어야지 결연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했나 약간 그거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어떤 하는 일이 사실 거기서 주파수가 좀 맞지가 않으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아 그냥 일에 맞추자 누가 뭐 다들 하고 싶은 일 누가 해라고 하는데 자꾸만 여기서 이제 그거를 딱 끊어버리는 사실 그 결의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너무 멋지다는 생각도 해봤고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어차피 형님의 인생을 살 건데 저는 아 그렇죠 미래가 접니다 아, 예, 예. 그 미래군요 아, 미래를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만족스러워요 아 아무튼 좀 약간 좀 멋지기도 하고 약간 특이하다고 하기에는 사실 이게 약간 뭐 이게 오히려 더 정상적인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요 예. 아무튼 그러고 나서는 좀 약간의 휴직 시간을 가셨었는데 그러면서 또 변화가 좀 생기기도 하셨죠?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뭐 돌아오게 된 계기를 아까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통장 잔고를 비롯해서 그리고 사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쉬어 보니까 좋더라고요. 맞아. 예,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 누가 뭐래도 휴가는 당당히 씁니다. 이야, 아, 정말 예. 중요합니다. 당당히 진짜 중요해요. 근데 그건 네. 사실 해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데 네. 그 누구도 저를 제 인생을 살아주지 않거든요. 그쵸. 제가 힘들 때는 제가 제일 잘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게 용납이 안 되면 내가 힘든 부분을 좀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지 포기하진 않아요. 크아, 예. 끝까지 이제 결기어리고 그렇죠. 그 직장인으로서 특히 이제 휴가를 어떻게든 쓴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반대로 우리 김풍 작가님이나 저는 프리랜서 네. 유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주체적으로 정해서 쉬어야 되는데 잘 하시나요? 아 사실 저는 진짜 그게 정해져 있지가 않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3과 1이 경계가 진짜 모호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사람을 좀 계속 갉아먹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일을 안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일을 너무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김풍 씨가 아까 막 내 인생에 찌질했던 순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30대쯤 그때가 좀 풍요롭지만 네. 조금 암울했던 시기라고. 그렇죠. 왜냐면은 20대 때 뭐 어쨌든 뭐 사업도 해보고 뭐 괜찮았으니까 이제 이름은 알려졌지만 내가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통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20대 때 어쨌든 뭔가를 쌓아 올려서 30대쯤 되면은 이제 회사에서 약간 좀 자리도 잡고 이제 뭔가 조금 이제 뭐 승진도 좀 하고 이런 나이에 이제 아 나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서 다 나와버리고 이제 그냥 프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 나 웹툰 작가니까 뭐 웹툰 그리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재미없는데요. 이런 얘기나 듣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완전히 이제 멘탈이 나간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홍대 쪽에서 계속 이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홍대에 이제 수많은 아티스트 분들하고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술 마시면서 내일을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재능이 의심되기 시작하면 프리랜서는 굉장히 암울해지잖아요. 미치죠. 그런 순간이 예. 있으셨던 거겠죠. 예. 사람이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그거를 사실 제가 이제 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를 쓰거든요. 특히나 이제 감정이 오늘 조금 뭔가 고조가 있을 때는 꼭 일기를 써요. 그 감정을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도 그냥 쓰기도 하지만 그 감정을 꼭 쓰거든요. 남겨요. 왜냐하면은 이 감정을 나중에 다시 보면은 아, 내 감정 상태를 좀 진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행동 중에 되게 이상했던 행동이 뭐였냐면은 다른 작가들이 웹툰 작가들이 뭐 작품이 막 잘 되고 막 뭐 광고 막 뭐 웹툰을 그리고 또는 막 뭐 영화가 되고 막 드라마 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저 막 보면서 이게 재밌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재밌냐? 야, 이게 그림이냐?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나도 하지. 야, 이렇게 하면 나도 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찌질해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예. 싫어하던 댓글을 내 예. 입에서 육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을 육성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리고 그때 되면은 이상해지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상황이 되면은 세상에 불의가 눈에 계속 눈에 들어와요. 뉴스에서 수많은 어떤 불행한 상황들이 계속 다 눈에 들어오고 거기에 엄청 분노를 하게 돼요. 예,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탓이 명확하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고 거기에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머리도 같이 뜨거워지는 거죠. 머리까지, 머리 차가워져야 되는데. 근데 보통 차가워져야 되는데 뜨거워지고 막 왜 이 다들 가만히 있는 거야? 왜 분노 안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뾰족해지고 날카로워지고 그때 그 당시에 제 그 일기들을 보면은 아 그거는 진짜 제가 나중에 죽으면은 하드도 같이 불태워 버리던가 해야지 예, 그런 제 감정들을 그때 다 써놨거든요. 야, 금속 활자로 그러니까. 새겨놓고 싶네요. 절대 없어지지 않도록. 예. 아 근데 이제 그때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예. 이제 찌질의 역사라는 것도 작품을 하게 된 게.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아, 네. 역시. 와, 근데 너무 공감 가는 게 그럴 때가 있어요. 맞아. 이렇게 세상사에 좀 분노할 만한 일에 유난히 그게 네. 반응하고 그런 것만 찾아보게 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게 그런 심리였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내 안에 부글부글 끓는 분노가 있는데 이거를 풀 명분을 맞아요. 계속 찾아서 헤매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걸 거기다가 그 중에 어딘가 이입을 시키는 거죠. 내 감정을. 그러면서 맞아. 같이 분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종의 쾌락이죠.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죠. 이상하게 참 그 고통스러운 행위 또한 왜 도파민을 분비하다 보니까 네. 쉽게 중독이 되고 네. 저는 또 유난히 그런 거에 잘 중독되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잘 좀 항상 늘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예, 유형이기는 해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제가 저도 이제 그게 너무 기괴하잖아요. 내가 이런 모습이라니. 그러니까 그때는 몰라요. 맞아, 그 시절에는 몰라요. 그냥 정의롭고 예, 예. 뜨겁고 예, 그냥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때 그걸 안 남겨놨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잖아요. 뭐 인터넷이든 어디든 뭐 SNS든 보게 되면은 아,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딘가 좀 가난해져 있겠구나. 어딘가 지금 좀 아플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다. 얘는 악마야. 얘는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 뭔가에 대해서 그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건 맞아요. 예, 네. 예, 예. 그러면서 진짜 뭐 작품 활동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게 다양한 캐릭터 유형이 네. 뒤에서 좀 보이게 되는 현상으로도 이어졌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자, 아무튼 저희들 이제 이야기를 조금씩 나눠봤는데요. 이제 청취자분들의 이야기도 저희가 들어볼 준비를 마쳐놨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아라는 주제로 이제 많은 사연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청취자분들이 얘기하는 오히려 좋아 내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했던 순간
그리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극복했던 이야기, 요즘 고민은 무엇인지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제가 안 갖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산만합니다, 제가. 대MC에.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이렇게 놓고 와닙니다. 아니, 제가. 아까 우리가 얼마나 천재 진행자인지 우리 얘기 맞췄잖아요. 저런 거 안 필요하신 겁니다. 작가님. 감당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그럼요. 예. 사연까지 외운다고요? 예, 우리가 이제 선물도 드릴 거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사연, 첫 번째 사연을 우리 김대우 아나운서가 읽어주세요. 네. 사연 그 위쪽에 그 사연자 그 성함도 이렇게 다 읽어드려도 되죠? 번호만 빼고. 뭐 아주 부끄러운 사연은 아닐 것 같으니까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송영석님께서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송영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송영석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쭉 회사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지방 발령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분도 나쁘고 가기 싫었지만 그곳에서 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으로 3년 반 동안 지내다 서울로 돌아와서는 진급도 하고 또 회사에서 인정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지방에서 같이 살다 보니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게 진짜 오히려 좋아가 아닐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딱 맞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사실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결과적으로 긍정적으로 됐고. 그쵸. 사실상. 그거 보면은 사실 이제 결과가 좋았으니까 또. 그건 맞아. 결과가 모든 사실 이제 되고. 오히려 좋아에 약간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좋아는 지금 이 순간에 내 선택이 그래도 오히려 좋아라는 어떤 요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 이거는 나중에 얘기한 걸로는 조금 아쉽다. 약간 아쉽죠. 그래도 어쨌든 뭐 오히려 좋았다. 뭐 이렇게. 오늘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죠. 그럼요. 아유 그 제발요. 저는 과연 이 사연이 오히려 좋아를 쓰기 위한 좋아의 사연이 아닌가. 아니 이거 주작을 그러면 의심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아직 또 분석합니까 아니, 지금? 분석이라기보다도 뭐 인정도 받고 진급도 하게 됐는데 사실 제 친구들 보면 지방 근무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행복해하거든요. 왜요? 예? 그래요? 그냥 가정에서 좀 이게 아니 이제 주말 부부로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뭐 이제 케바케죠. 네, 사바사 결박결이죠. 예. 행복하시죠. 예. 네. 오히려 좋은 거. 이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니에요. 아니 자꾸 이렇게 이런 사연들을 오해해. 아니 강력하게 김대환 아나운서 MBC 그 DJ를 추천하는 게 저는 요즘 예. 사람들이 원하는 그 DJ에게 원하는 답변이 약간 이런 쪽에 저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 그렇게 한다니까요. 악플 이쪽에서 다 받을 거 아니에요. 좀 바지가 필요하긴 해요. 네? 별로 개의치 않으실 것 같거든. 네. MBC 라디오의 액바지 정도로. 네, 그 정도. 네. 필요하시죠, 액바지. 괜찮으실 것 같은데. 네. 저 약간 김대우 아나운서의 기준에는 약간 오히려 좋아하는 김풍 작가님께도 그렇고 약간 못 미쳤다. 그냥 그저 그냥 조금 좋다 정도지. 증거가 부족하다. 예. 네, 아까 완전 이게 오히려 오히려나라는 말이 가진 어떤 그 전복의 힘이 좀 부족했다. 네, 우리 사연을 설렁설렁 안 읽네요. 우리 네, 저희 아주 야, 우리 진짜 야무집니다. 네. 우리 사연을 그냥 대충 따뜻한 말 절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따뜻함을 바라지 마세요. 네, 네, 지금 더워요 날도. 다음 사연 김풍 작가님이 소개해 주세요. 네네네. 저는 그 고탁규님, 네 안양시에서 오신. 저는 경기도 안양시에 살고 있는 고탁규입니다. 아, 네, 제가 말했죠. 네.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던 시절인데요. 갑자기 임대료가 오를 때가 있잖아요. 특히 사는 집 전세가 확 올라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계획에도 없던 자가를 마련했습니다. 악독. 빨리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악독한 건물주, 독한 집주인을 만나면서 오히려 경제에 눈을 뜨고 집을 빨리 구매할 수 있게 되었네요. 세상을 살다 보니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게 되더라고요. 좋아도 나중에 보면 나쁘게 흐르고 나쁜 일도 나중에 보면 꼭 나쁘지 않고 어쨌든 저는 악독 건물주 집주인분들 덕분에 지금은 오히려 좋아졌네요. 고탁규님의 사연이었는데 많은 분들 지금
공감을 하고 계시는 예. 것 같은데 지금 아. 근데 너무 재밌는 거는 김태현 아나운서님 이거를 빨간 펜처럼 첨삭을 아, 저 또 예. 지금 또 분석하고 예, 있었어요. 해보셨죠? 예. 예. 아이템풀 같은 거 해보셨잖아요. 분석하셨는지. 아, 일단 계획에도 없던 자가를 마련한 이거는 이제 제가 너무 공감이 돼서 예, 저도 사실 계획이 없던 자가를 마련하게 된 상태라 충분히 공감을 하게 되고요. 악독한 건물주, 독한 집주인 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잔금 마련할 때 전에 살던 전셋집에 그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아서 사실 그래서 저 외할머니께 대출을 받았던 거거든요. 와. 여기까지 굉장히 공감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야, 저는 그러나 아. 네, 나옵니다. 그러나 네. 네. 아. 세상을 살다 보니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일지는 나중에 가봐야 알게 되더라고 보내셨는데 좋은 일은 좋은 일이고요. 나쁜 일은 나쁜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아. 그렇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네. 좋은 기억 때, 그러니까 결과 때문에. 그 전의 기억들이 편집이 좀 되더라고요. 각색이 되고. 그렇죠. 예, 그렇긴 하죠. 예, 저는 그 당시에 그 감정이 맞다고 생각해요. 좋은 일은 좋은 일이었고 나쁜 일은 나쁜 일이었다. 헤어졌는데 아름다운 헤어짐이 없듯이 그냥 그때 기분 나빴으면 기분 나쁜 거고. 야, 이거 근데. 그때 아 근데 김풍 작가는 약간 선을 긋는 리액션을 하고 계시. 이건 좋은 일이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예. 아니 저는 이 말에 적극 예. 공감을 하는데 네네. 이러려면은 그 뭐랄까 멘탈이 진짜 단단해야 돼요. 맞아요. 이건 약간 예. 와 진짜 차돌멩이 같은 분이시네. 진짜. 어쨌든 저는 악독 건물주 집주인 분들 덕분에 예, 예. 그분들 없었으면 더 행복했을 거예요. 이분들이 나쁜 분들입니다. 예. 아니. 야, 근데 진짜 사실 너무 김대환 아나운서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것 같은 게 나쁜 놈은 나쁜 놈입니다. 사실 네. 그렇게까지 막 약간 이런 환호성까지 받을 만한 말 아니었는데 저 뒤에 몇몇 이제 막 저희 어르신 분들께서 악독 건물주를 몰아내라. 어, 여기 지금 몇몇 건물주분들은 지금 얼굴이 어두우신 분들 제가 건물주 꽤 잘하시네요. 건물주도 안 계시거든요. 네. 그럼요. 아, 두 분이 혹시 화해하신 건 아니죠? 지금 그리고 이 전세를 준 사람들의 입장도 되게 요새는 좀 힘든 얘기들이 많기는 해요. 그렇죠. 양쪽 입장 다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상 이제 또 임대차 네. 보호법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네. 네. 또 일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네. 이슈이기 때문에 황급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부족하니까 네. 아나운서로서 중립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중립이기 때문에 아나운서분이 계셔서 예, 예. 좀 약간 걱정되는 게 이제 그 전세 이제 자가를 마련했을 때 시기가 네. 좀 약간 좀 이제 좀 걱정됩니다. 아, 너무 올랐을 때 들어가나요? 왜냐하면 또 이제 지금 예금 금리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올랐을 때 제발 좀 고정 금리로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 예, 고정 금리까지 뭐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네. 고탁균 씨가 영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까지. 아, 저도 약간 좀 그것 때문에 아 약간 좀 고민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좀 걱정도 살짝 되기도 네. 하고요. 이거 네. 보니까 이분 네. 이분도 아직 이게 과연 오히려 좋은지에 대한 결론을 좀 보류해야 될 것 같은 사연이라 네. 약간 좀 보류를 해도 네, 뭐 넘어가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 지금 사연 평가인데요. 자, 다음 사연 그럼 또 소개해 주세요. 네. 중랑구. 아, 중랑구. 네, 서울 중랑구에 사시는 최우길님입니다. 네,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코로나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결혼식장에 들어올 수 있는 하객 수가 양가 합쳐 49명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곤란하셨던 분들도 많지만 저는 별로 부를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좋았네요. 이건 깔끔하다. 이건 똑 떨어지지 않나요? 깔끔하다 이거. 펜을 꺼내고 계시거든요. 아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아니, 우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네. 진짜 이거는 저는 사실 이 한국에 참석 하고 계세요. 아니 이거를 야, 네. 아니, 여기서 문제가 될 거 없었는데. 굉장히 좀 약간 개인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돌잔치랑 결혼식. 아 맞아요. 이게 뭐 사람을 불러서 돈을 내게 하고 뭔가 그쵸. 그리고 막 어디서 하느냐 때문에 막 고민을 해야 맞아요, 되고 맞아요. 청첩장이 막 아, 이 모든 게 저는 한번 했을 때 너무 기괴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저는 정말 이거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머 이렇게 작게 해도 참 좋구나. 네. 오히려 좋았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저희 김대호 선생님께서는
사연 전문가 김대원 선생님 평가가 찐이니까. 저는 뭘 참석하신 거예요? 저는 뭐 이게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힘든 와중에도 결혼을 또 하셨고 양가합쳐 49 분 그리고 곤란하셨던 분들도 많지만 별로 부를 사람이 없어서 내 성향상 굉장히 오히려 좋았다라고 하신 부분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첫 줄이 중랑구에 산다는 부분이 혹시 마음에 아니요 중랑 아니요 아니, 성함이 좀 마음에 안 들었나요? 첫 줄이 아니고 두 번째 줄. 예. 아마 저랑 비슷한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 시기에도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라도 결혼을 한 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러운 상황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발언은 저는 태클 걸고 싶은 게 지금 김대우 아나운서가 결혼을 못했다라는 발언에 어떻게 라면서 연민을 가질 남성분들이 과연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약간 기만이죠? 이거 완전 기만. 인정하십니까? 김풍자 기만 전문가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감별 좀 해주세요. 기만 감별 좀. 거의 뭐 기만 진짜 기만 아니니까 지금 이거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 말고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요? 네, 아니면 말고. 오히려 좋아. 아니면 말고 저는 굉장히 너무 좋아하는 표현들 중 하나예요. 통풍구, 그러니까 환풍구 같은 말. 유행한 말들 중에 사실 제일 처음으로 유익하다고 느낀 유행어 아닙니까? 오히려 좋아. 그렇죠. 맞아요. 긍정적이고. 맞아요. 이거 약간 웹툰 쪽에서 돌지 않았나요? 이걸? 저도 그게 어디서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순간 다 이게 밈처럼 퍼져가지고 오히려 좋아가 됐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옛날에는 그게 좀 부정적인 것처럼 약간 정신승리 같은 말로 좀 쓰였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좋아가 오히려 더 좋게 됐어요. 진짜. 맞아요. 네, 진짜 네. 마법의 말이에요. 네, 네, 자 이번에는 연속 두 개의 사연이래요. 김풍 작가님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개의 사연인데요. 용인시에서 오신 권희준님. 오히려 좋았던 순간 쌍둥이가 생겨서 처음 알았을 땐 순간적으로 부담이 되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 번에 키울 수 있어 좋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네요. 근데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오히려 좋아라는 말이 도저히 안 나왔던 순간 군대 영장 나왔을 때 요즘 탄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좋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사연도 다음 사연 넘어가기 전에 우리 권희준님의 사연은 첨삭이 안 되나요? 두 분이 표현을 안 들어주시니까 아니 생각보다 쉽게 위축되시는데요? 왜 이렇게 금방 위축돼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쉽게 좀 그래요 기분이 쪼그라드셨네요. 어떻게 제가 뭐 둥기둥기라도 해드려야 돼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뭐 방마방아 좀 태워드릴까요?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다 다르죠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이거 처음에 안 해주시면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요. 어때요 이거는? 쌍둥이가 생겨서 처음 알았을 때 순간적으로 부담되었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다. 저는 이제 경험자로서 어때요? 물론 쌍둥이는 아니지만 사실 지금이 몇 살인지 사실 궁금하긴 한데 주변에 이제 쌍둥이를 낳아서 이제 키우는 친구들도 많고 저는 지금 이제 아이가 16개월이거든요. 아이고. 와 하나인데도 야 장난 아닙니다. 하나인데도 야 이게 사람이 야 이게 내가 이렇게 혼이 쏙 빠지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되게 즐겁거든요. 육아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진짜로. 왜냐면 나이가 들고 아이를 가지면요. 그렇지.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뭐 친구들 만나봤자 별 소득이 없으니까 재미도 없고 술만 먹지. 집에서는 너무 좋아하는데 와 쌍둥이를 낳은 사람들 주변에 부러운 게 딱 하나예요. 얘네들끼리 너무 잘 놀아요. 그리고 얘네들끼리 너무 돈독해. 나이가 왜냐면 같은 나이니까 서로가 그리고 예를 들면 게임을 해도 둘이 같이 게임을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쌍둥이 분들이 그것도 쌍바쌍 아닐까요? 아마 쌍바쌍이겠죠. 근데 보통은 둘이서 사이가 막 되게 막 틀어지는 쌍둥이는 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연년생 남매 이런 잘 싸우고 이래도 쌍둥이들은 보통 좀 그렇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면은 요거 뭐 김대우 아나운서님 이견 없으시면은 바로 다음 사연으로 넘어볼까요? 이견이 없네요. 그래요. 아직 그리고 육아 경험이 아직 없으시기 때문에 좋아요. 김풍 작가님 다음 사연 바로 또 소개해 주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권희준 씨께서 그냥 라면이었다면 이분은 약간 좀 마라탕이 아닐까. 매콤하고 얼얼하다는 뜻이겠죠. 네. 짧거든요. 짧은 게 한번 들어오세요. 이기은님입니다. 군산시에서 오신 쌍둥이 두 번 낳고 오히려 좋아.
오. 와, 이 짧고 맵고 강한 와. 사연을 주셨는데 이분 쌍둥이를 두 번 이래니까 이제 이분이 넷이 그렇죠. 뭐 새 쌍둥이가 두 번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분은 지금 현장에 계십니다. 저는 지금 여기 계세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저 얘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 저는 상상이 안 돼서 쌍둥이를 두 번 낳으신 예, 분 예. 이기은님 예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아 여기 앞에 계시네요. 아 뭐 이렇게 낳으셨다고요? 어? 오. 쌍둥이 중 첫째가 아니시고요? 아니 왜 이렇게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와, 아니 그러니까 몇 어떻게 나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큰 애들은 중3 작은 애들은 초5 5학년 와 아니, 근데 어쨌든 와 야, 근데 아, 말을 좋습니다. 계속 잊지 못하는. 근데 이렇게 김풍 작가님이 아 이거 쌍둥이 키우는 거 오히려 좋다라는 그거가 저희는 뭐라고 태클을 이제 더 이상 걸 수가 없게 됐는데 이게 두 번째 쌍둥이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심정. 예, 예, 아니 뭐 기뻐할 수 있고, 예, 굉장히 행복하고. 우선은 한번 때리면서 확인을 한번 했고요. 선생님한테도 한번 확인했었고요. 세상에. 와, 근데 그러면 성별이 어떻게 돼요? 아, 다 딸이에요. 어머나, 와. 세상에. 와, 딸사, 와, 딸사 형. 와, 야, 대박이다. 그 진짜로 와. 실제로 작가님 말씀처럼 쌍둥이들끼리는 사이가 굉장히 좋나요? 네. 지금 큰 애들도 서로 이제 중3이면 제일 힘든 조금 그쵸. 힘든 시기인데 네. 지네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잘 크고 있고 와. 작은 애들도 아기 때부터 사이죠. 그러시구나.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위아래 그 돌들도 사이가 좋아요? 어때요? 네. 언니들이 그렇게... 동생들 좋아하고 야. 동생들은 언니가 제일 무섭고 와. 아, 그 언니들이 무섭다라는 게 둘이 똑같이 무서운 거예요? 그 중에 무슨 언니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언니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아, 그럼 쌍둥이가 똑같진 않군요. 아. 야, 근데 진짜 요즘 같이 지금 출산 지금 좀 굉장히 좀 위기의 시대에 아, 진짜. 아, 와, 진짜. 박수 좀 드릴까요? 네, 정말 이제 그 쌍둥이를 와. 낳으신다서 기르시는 분들은 정말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존경심 우러나더라고요. 아, 진짜요, 진짜요. 네.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계신 분 얘기 한두 분 정도 저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봅시다. 고민 상담을 또 이렇게 우리 T들에게 한번 들어보고 싶다. 약간 좀 제대로 해주실 거잖아요. 그냥 그저 그런 팬시한 답변 안 주실 거거든요. 저쪽 왼쪽에 지금 번쩍 손을 들고 입틀막을 하고 계시는 분께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에서 온 심소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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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F인데 남자친구가 T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한테 전화든 카톡이든 나 오늘 하루 너무 정신없고 힘들었어 아니면 속상했어 이렇게 하면 약간 왜 속상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봐 주기를 내심 바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아 많이 힘들었겠다 오늘 일찍 자야겠네 라고 해버리면 저는 조금 서운하긴 한데 이걸 서운하다고 말하면 너무 찌질한 것 같아서 아 알았어 뭐, 잘자 이러고 끝나거든요. 매번 좀 여러 번 있어서 이제 T 두 분 남성분이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야 너무 잘 질문해 주셨는데 이게 T의 특성입니까 진정? 그러기보다는 네네. 제가 뭐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방금 전에 이제 네, 그 말씀하신 거에 모든 답이 사실 나와 있었거든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여러 번. 예. 네.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 사실 여러 번 이야기를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느 순간 이야기가 약간은 조금 이제 약간 건성건성하게 되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때 그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 있으면 뭐 대변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약간 조금 그 남자친구가 약간 자주 들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불현듯 해봤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사실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 들으시면서 제 느낌에는 김대우 아나운서가 약간 선을 지금 긋는 느낌이. 그렇어요? 저는 네. 오늘부로 절필하겠습니다. 절필하고 그 제가 모든 남성, 티남성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죄송합니다. 예, 네. 사과. 아니 그럼 내가 뭐가 돼요? 모르겠어요. 저 살아야죠. 아니, 풍이 되는 거죠. 아니 풍이 되는 거죠. 혼자만 살기야? 네? 아니 나 진짜 잘 되고 계시잖아요. 뭐가 되겠냐. 아까 내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정말 모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생각을 조금 한 번쯤은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F잖아요. 네. 근데 T는 분명히 아마 저희 우리 같은 F라 분명히 T 남자한테 끌리는 뭐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약간 그 단호함과. 근데 그래놓고 은근히 만나면서 F성을 또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 티를 좋아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아 네. 양날의 검 그렇죠. 내가 맞아요. 사랑했던 그 면이 분명히 있고 그냥 이 물어보면 나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 하면 뭔 누구보다 더 잘 들어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중한 티 잘 지켜내세요. 네. 근데 근처에 주변 사람 중에 티가 있으면 사실 이로운 점이 더 많긴 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래요. 제가 예.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좀 반대 예.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괜찮았을까요? 이렇게 좀 색깔별로 좀 답변이 나갔는데 굉장히 명쾌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역시. 저한테 그 혹시 뭐 좀 이제 기분에 상하셨으면은 예,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아니, 제가 원래 이렇습니다. 예, 아니, 괜찮은 조합이네요. 그러니까 TFT 프로젝트 해가지고 셋이 그럴까요? TFT 너무 좋은데요. 네, TFT 너무 좋다. 괜찮은 조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한 분만 더 받아보겠습니다. 저기 쪽 마스크 쓰신 분이 7번이요. 이번에도 또 T를 성토하는 질문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온 김예림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육교사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거를 보육교사로서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지 물어보는데 저도 한 지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명쾌한 대답을 하면 친구가 그렇게 하면 친구가 T인데 네네. 제 F 성향인데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 친구는 답 원하는 대답을 해주면 친구는 서운하다고 하고 저도 얘기를 해주면 저도 그거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보육교사에서 해주는데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 좋아요. 그러니까 보육교사이신데 육아하는 친구가 조언을 구해서 얘기해주면 마음에 안 드는 답이 나오면은 서운해한다. 근데 제가 아는 T와 반대네요. 보통 T들은 아 그렇구나. 네. 팩트를 그건 저 그렇죠. 친구분의 인성문. 아, 인성까지요? 아, 죄송해요. 저예요. 그래. 저는 여기서 저도. 아, 잠깐, 잠시만요. 여기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아, 이렇게 빨리. 손절이 빠릅니다. 예. 인생 짧거든요. 예. 네. 아주 두 T분들 좀 돌아 앉아 보시고요. 예, 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T의 대표적인 사실, 성향인가요? 사실 이거는 뭐 T라서 뭐 그런 건 아닌 아니죠. 것 같고요. 네. 그냥 사실은 이제 뭐 요즘에 한참 그 MBTI가 유행이니까. 그쵸, 맞아. 막 T다 F다 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사람을 좀 규정을 짓는 게 사실 명쾌하니까 좀 그렇게 하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보면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보통은 어떤 솔루션을 질문을 할 때도 보면은 맥락에 대해서 본인도 사실 질문하는 사람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앞에 부분 단락을 다 빼먹고 이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앞에 것까지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면은 대답해 주는 사람은 엉뚱한 대답을 해줄 수밖에 없을 때가 그치. 많아요.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왜냐면 제가 직접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이게 사실 좀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근처에 주변에 보육교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전화를 몇 번 들었다 놨다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되게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긴 합니다. 아 정말 좀. 진짜 스트레스 받으시겠다. 저 예. 약간 그런 거잖아요. 왜 컴퓨터공학과 뭐 나온 사람한테 맞아요. 야, 컴퓨터 다운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 맞아 이런 맞아. 야, 그럼 내 컴퓨터 좀 봐줘. 네. 맨날 이래. 그런 거니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저런 친구 일침 좀 없습니까? 소중한 친구시죠. 아 소중한가요? 네, 소중한 친구죠. 아, 그럼 봐주세요. 네, 네 봐주세요. 그래요? 네. 소중한 친구. 저분은 어떻게요, 그럼? 네? 저분 힘든. 나는 너무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든데 저런 친구.
저는 그렇습니다. 전 힘듭니다, 그 친구. 어. 근데 또 아이는 금방 자라잖아요. 네. 맞아. 예, 그러니까 네. 좀 약간 그냥 뭐 클 때는 다 그냥 좀 힘들겠거니 네. 약간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예, 뭐. 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되거나 인터뷰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공연 끝나고 무대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제작진분들을 만나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한 시간 넘게 저희 두 번째 토크 콘서트 잠깐만 함께 하셨어요. 이제 마칠 시간인데 끝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네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단체 사진을 찍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이게 왜 보니까 왜 콘서트 때 찍는 그런 거겠죠? 네. 이렇게 해갖고 찍는 거? 혹시나 이 증거 남기 싫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죠. 아니, 고개만 숙이면 돼요. 고개 숙이면 되죠. 극단적이세요. 아니 뭘? 아니 혹시 모르니까. 너무 극단적이세요. 혹시 모르니까. 아, 알겠어요. 네. 예. 자, 뒤돌아서 예. 여기 바닥에 앉을까? 이렇게. 바닥에 앉았어. 네, 관객분들은 제가 오히려 좋아 외치면 다들 환하게 이렇게 웃어주시면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갈게요. 잠시만요. 오히려 좋아. 아, 오히려 좋아. 한 번 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진 촬영까지 마쳤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약간의 뻘쭘한 미션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그 노래를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그 잠깐만 그 노래 있잖아요. 그거를 함께 소리를 담아볼 건데. 아, 그 잠깐만. 네. 이것을 무려 우리 김대호 선생님께서 예, 선창으로 노래 선생님 오늘 역할을 해주시고. 아, 이걸 너무 하고 싶으셨다고. 네. 예, 꿈꾸던 예, 그 무대. 본인이 꼭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라고 아,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네. 야, 대단하신 분이다. 직장인은 해내야 됩니다. 예. 이 중에서 MBC 직원은 저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해내야 합니다. 예. 예. 좋아요. 그러면은 그 어떤 노래인지 일단 PD님이 원본 노래 원곡 좀 한번 들려주세요. 네. 뭐뭐 어디 협찬입니다. 야. 약간 뭐 이렇게 예. 와. 잘 듣던 아주 익숙한 노래죠. 그렇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제 요걸로 선창을 해주시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따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아까 제작진의 주문이 뭐 이제 항상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은 또 이게 또 나누고 하면 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예전에 우리 해봤던 음악 시간에 해봤던 돌림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어, 돌림 노래요? 네. 예, 예.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세 분야로 나눠서 네. 제가 잠깐만 하면 우리 이제 이게 되나?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다 같이. 사랑을 나눠요. 이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거 성공하면 역대 토크 콘서트에 없었던 네. 네, 유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도전 한번 해보시겠으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뭐 해보죠. 자, 뭐. 네? 자, 1분단을 정해드릴게요. 1분단은 정확하게 나눠야 되니까 우리 딸부잣집 선생님 네, 여기서부터 네. 1분단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선생님까지 이렇게 2분단. 나머지 이렇게 3분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잠깐만 하면 불러주시면 돼요. 자, 한 번에 끝내실 수 있죠? 네. 자,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됐죠? 네, 됐죠? 어, 됐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예? 아, 된 건가요? 아, 그럼 된 거예요. 아, 예. 그럼 잠깐 됐어요. 완벽해요. 1분단은 우리 이제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계속 불러야죠. 아, 계속 부르는 계속 거예요? 계속 불러야죠. 이게 돌림 노래니까. 아, 1분단은 세 번 불러야 돼요, 그러면. 아니, 아니죠. 죄송한데 저기 그 또 프롬프터에 네. 죄송한데 그냥 원본처럼 해주면 안 되겠냐고. 아, 그걸 또 아, 나 참
서운하네요. 네. 아, 김대원수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좀 시켜주세요. 대본을 주실 마세요. 아, 삐지잖아요. 우리 이제 방송국이 또,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자, 하나, 네. 둘, 어,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고 레드 선. 네. 레드 선 다 잊으시고 다 제가 잊으세요. 잠깐만 제가 선창할 때니까 우리 이제 한번 해 봐요. 사랑을 나눠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훨씬 좋아졌네요. 아, 땀을. 아, 역시 깔끔하네요. 네, 네 깔끔하네요. 뭐 어차피 편집할 테니까. 네. 네. 저, 아니, 이 부분은 쇼츠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저 그러면, 사람을 뭐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주십시오. 자, 네. 그러면은.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어, 마이크까지 이제. 아니, 이거 모르고 벗겨버려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으시죠? 아직. 아, 좀 화가 나도 좀. 아니, 예, 예, 좀 진정하세요. 어른이니까 예, 좀 진정도 하시고. 직장이잖아, 직장. 예, 직장이니까 좀 참고 예, 하세요. 얼마나 예, 이런 게 많겠어요. 예. 자, 예. 자, 그러면 제가 선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와아 됐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야. 아, 해냈다. 네, 앞으로 이걸로 이제 시그널 쓰이는 건가요? 아 저는 진짜 안 썼으면 좋겠어요. 아, 예. 왜요? 아, 너무 못해. 심지어 중간에 가사를 틀렸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아니 괜찮아요. 그 크게 티는 안 나더라고. 근데 네네. 진짜 모두가 이 숙지하고 있는 멜로디라는 게 예, 그러니까, 진짜 맞습니다. 놀랍네요. 와. 자 아무튼 사진도 찍고 노래까지 부르는 시간 야, 오늘 뭐 우리가 즐거, 가졌습니다. 즐겁네요. 자 두 분은 어떠셨는지 김풍 작가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아 예예 예. 오늘 사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별 생각 없이 나왔거든요 처음에. 그렇죠, 항상 우리가 그렇죠. 예, 그냥 아무 소리도 없는데 오랜만에 이제 그 김대환 선수도 보고 김민아 작사가님도 보고 해가지고 즐거운데 여러분들하고 사실은 이렇게 다 같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너무 좀 이렇게 사실 저한테는 기회이거든요. 이런 분들과 같이 이야기, 일반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사실 없잖아요. 저는 오늘 사실 좀 되게 좀 즐거운 날이었고 최근에 계속 아이만 보다가 예. 아이와 다른 이제 어른분들을 같이 뵈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예, 좋은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대환 아나운서님. 네, 저는 사실 안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김이나 작사가 그리고 김풍 작가 그리고 김대호라는 이 작자가 네, 이렇게 나와서 토크 콘서트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토크라는 T-A-L-K가 있고 또 용어 중에서 이제 톨크라고 또 있더라고요. T-O-R-Q-U-E 해서 이제 토크가 이제 뭔가 속도를 내주는 회전력을 뜻하는 것 같아서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뭐 사실 뭐 기억에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간이 여러분들께 무한한 또 회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진심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야, 진짜 정말 티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마무리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MBC 라디오 잠깐만은 앞으로도 매일 1분씩 여러분에게 다양한 분들의 사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토크 콘서트는 라디오로는 9월 15일 금요일 MBC FM4U에서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방송이 될 거고요. MBC 라디오 공식 유튜브 무흐즈 채널에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MBC 라디오 캠페인 잠깐만 두 번째 토크 콘서트 지금까지 김대호 아나운서 그리고 우리 웹툰 작가 김풍 씨 저는 MC 김이나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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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and smell the coffee. Is your cup half full or empty when we talk?